자, 도열 맞춰주시고 왼쪽에 있는 기자님들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같은 포즈로 왼쪽도 부탁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오른쪽도 같은 포즈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입에 힘 주시고 오 하는 것부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오른쪽 카메라 보시고요. 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자, 이제 제작진들과 함께 또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석 PD님 그리고 신효정 PD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를 들고 오셨는데요. 신세계 3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 마찬가지로 포즈 취해주시고 가운데 카메라부터 봐주시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기자님들 향해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왼쪽 바라봐 주실까요? 왼쪽으로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발사! 자, 그럼 강호동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서유기 3에서 저팔계 역할을 맡은 강호동 씨는 형님 포스를 강하게 아재 개그의 1인자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기자님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운 아우들의 등장으로 연이어서 당황하면서 더 큰 재미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자, 강호동 씨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왼편에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수근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씨는 이번에 무천도사 역할을 맡았는데요. 형님 개그에 한층 물이 오른 형님 강호동 씨와 새로운 아우들의 특유의 재치와 넉살로 아우를 예정입니다. 자, 뼛속까지 웃긴 요괴 이수근 씨의 활약을 더욱더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공! 네, 잠시 무대 왼편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은지원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은지원 씨는 이번에 애니메이션 드래곤볼의 여성 캐릭터인 부루마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아이돌 시조새답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미모를 자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특유의 잔머리를 통해서 게임판을 흔들고 승패를 우기는 등 남다른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은지원 씨 잠시 무대 왼편에서 기다려주시고요. 이어서 새 멤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슈퍼주니어의 규현 씨. 아, 죄송합니다. 안재현 씨를 제가 빼먹고, 요, 죄송합니다. 자, 안재현 씨의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삼장법사 캐릭터를 맡게 되셨는데요. 안재현 씨는 신서유기3의 비주얼 1인자입니다. 지난 시즌 남달리 순수한 뇌로 뇌순남에 등극했다면 이번에는 새로운 브레인으로 활약을 한다고 합니다.
자, 안지현 씨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새 멤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규현 씨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한류아이돌 슈퍼주니어의 멤버이자 라디오스타를 통해 뛰어난 입담을 선보였던 규현 씨는 이번에 신서유기 3에서 손오공으로 활약합니다. 자, 지금 뒤에서 야유가 살짝 나오고 있는데요. 새로운 포즈를 조금, 네,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규현 씨 감사하고요. 자, 또 다른 새로운 멤버 송민호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아이돌인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는 사오정 역할을 맡았습니다. 멤버들의 평균 연령대를 확 낮추는 파릇파릇한 젊음으로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예정인데요. 무대에서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하얀 도화지 같은 순수한 매력으로 시한폭탄 같은 좌충우돌 여행기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자, 지금 알아서도 포즈를 또 연구를 해 오셨네요. 네. 자, 이어서 새로운 멤버들까지 모셔봤습니다. 자, 오늘 이 제작 발표회에는 출연진 외에도 TVN 신서유기 3 연출을 맡은 나연석 PD와 신효정 PD도 함께 자리했는데요. 자, 그럼 왼쪽에 계신 신효정 PD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서유기 3 연출을 맡은 신효정 PD입니다. 시즌3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2 마무리할 때까지만 해도 3를 과연 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많이들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이렇게 3로 또 찾아뵐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가져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규현 씨. 네, 신서유기 3 새로 합류한 규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뭘 촬영하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편집의 힘이 강하다는 걸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즌2에서 시즌3로 살아남아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된 안재현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서유기 3의 이수근입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특별한 의미 부여 없이 대놓고 그냥 시청자분들께 많은 웃음 드리기 위해서 정말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킥킥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유쾌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촬영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서유기 시즌 세 번째 이야기 예, 하게 된 강호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좌충우돌 야단법석 중국 무대에서 열심히 뛰어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세요. 네, 신서유기 시즌3의 본의 아니게 여자 캐릭터를 맡게 된 은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와주셨는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서유기 시즌3 새로 합류하게 된 막내 송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재밌게 촬영하다 왔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신효정 PD랑 같이 연출하고 있는 나영석 PD입니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십시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드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성함하고 소속 밝혀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운데 있는 여성분 손을 봤는데요. 네,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네. 네, 오마이뉴스 김윤정 기자입니다. 나영석 PD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규현 씨가 캐스팅 이야기를 듣고 왜 나를 이라는 반응을 보셨다고 아까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네,
왜 규현 씨와 송민호 씨를 캐스팅하셨고 또 이 두 분들을 캐스팅하셨을 때 기존 멤버들이랑 어떤 조화를 기대하신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촬영을 하시면서 그 기대감이 만족되셨는지 또 그 예상 외에 새로운 매력을 발견한 게 있는지 규현 씨도 활동 기간이 길어서 길고 라디오스타에서 많은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새로운 예능인으로서의 모습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캐스팅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규현 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라스 보면서 많이 재밌다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처음에 미팅했을 때는 규현 씨한테 호동이 형이 이제는 플레이어로서 많이 해주시니까 규현 씨가 뒤에서 전체적인 조율을 좀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헛된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하고 관계없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규현 씨는 숨은 진행자의 역할을 바로 캐스팅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허당의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민호 씨 같은 경우는 패기 넘치는 젊은 피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캐스팅했는데 패기는 되게 넘쳤어요. 그 패기는 굉장히 넘쳐서 굉장히 만족했고 네. 그리고 아마 규현 씨랑 민호 씨가 기존 예능에서 규현 씨는 스튜디오에서 예능을 했었고 또 우리 민호 씨는 또 굉장히 예능 프로그램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 신서유기 통해서 아마 두 분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함께 연출을 맡으신 신효정 PD님께도 같은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새 멤버로 규현 씨하고 송민호 씨를 영입하셨는데 뭐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활약을 해주시던가요? 사실 규현 씨는 저희가 브레인으로 섭외를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진행도 있었고 약간 좀 그래도 퀴즈 같은 걸 하면 잘 맞추는 사람은 한 명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예상밖에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호 씨도 그렇고 좀 예상밖의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섭외 이유와는 전혀 다른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섭외 목적은 사실은 패기고 젊음이고 뭐 브레인이고 진행이었는데 결과물은 전혀 다르게 나왔고 그 결과물은 방송 통해서 한번 확인해봐 주시면은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랑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아마 나올 거예요. 네, 결과물이 전혀 다르게 나왔다는 건 정말 재미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답변 감사하고요. 두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뒤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받으시면 성함하고 소속 밝혀주시고 질문해 네,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브릿지경제 조은별 기자고요. 이어지는 질문인데 이제 여기 있습니다. 나영석 PD님이랑 그다음에 송민호 씨, 규현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민호 씨랑 이제 규현 씨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보니까 각자 이제 우리나라 가장 대형 기획사인 SM이랑 YG를 대표하는 젊은 피로 이제 나서게 됐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각 기획사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좀 소감이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리고, 나영석 PD님은 좀 어쩌다 보니까도 YG 분들을 많이 계속 연이어서 나영석 PD님 작품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중국이 이제 한한령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이제 한국 쪽 예능 프로그램 많이 경계하는 분위기인데, 촬영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 부분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 규현 씨부터 한번 답변 들어볼까요? 그 SM과 YG라는 생각보다는 그러고 보니까 여기 SM, YG가 굉장히 많이 근데 규현 씨가 SM 대표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대변인 느낌은 약간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 가장 좀 우리나라에서 큰 대형 기획사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아닌가? 근데 그런 회사 이렇게 만나서 너무 즐겁게 촬영을 잘했고 대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사이 좋은 두 회사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이 뭐였죠? 근데 뭐였지? 그냥 출연하게 된 질문이 왜 나왔네요? 예? 왜 나왔냐? 네, 출연하게 된 소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고 얘기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정말 저희 신서유기를 통해서 SM과 YG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호가 정리 좀 해주려고. 자, 민호씨. 네. 어제 저 사실 처음에 이제 캐스팅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뭐 규현이 형 얘기를 들었을 때 아, SM과 YG가 만나구나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워낙 또 팀 위너 제가 속해 있는 그룹 자체가 예능 활동도 많이 안 해보고 그래서 일단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또 너무 형님들도 마음 편하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즐겁게 잘 촬영했고요. SMYG 그런 거 없이 참 사이좋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게 모르게 자꾸 사과가 나오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 나영석 PD님께 드렸습니다. 그 많은 분들 가끔 그런 기사 저도 봤는데 사실 캐스팅할 때 소속사하고는 큰 관계는 없어요. 그 저희는 인물을 보고 캐스팅을 하는 거고 규현 씨나 민호 씨를 캐스팅했을 때도 뭐 SM이나 YG라는 생각보다는 슈퍼주니어로서 또 라스 MC로서 활동하고 있는 규현 씨를 봤던 거고 민호 씨는 이제 막 데뷔한 지 많이 되지 않은 패기 넘치는 신인을 봤던 건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소속사가 대형 기획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그렇게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건 없었고 저 규현 씨 말 맞다나 이 두 분이 그 큰 회사의 대표성을 띄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그래도 네 그렇고 또 아까 YG 분들 YG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민호 이번 프로그램 민호 하나였고 이전에 할 때도 아 주혁이가 있었구나. 근데 그렇게 특별한 관계가 있다거나 뭐 저한테 잘해주시진 않아요 YG에서 저도 그러니까 뭐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한영 말씀하셨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글쎄요 중국 시청자분들에게도 다가가고 또 한국 분들에게도 보여지는 프로그램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 프로그램이에요. 중국으로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뭘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한한영에 크게 뭐 걸림돌이 되었다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오히려 저희 같이 일하는 파트너인 중국의 광전중국이라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촬영에서도 굉장히 전폭적으로 도와주셨고 오히려 저희가 힘들어하거나 뭐 촬영함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엄청 협조를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 프로그램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건네주시면은 네, 성함하고 소속 밝혀주시고 질문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일보 김상혁이라고 합니다. 아까 예고편 잠깐 보니까 강호동 씨가 규현 씨가 아니라 민호 씨 보고 한 말 같은데 김종민에게도 이런 말 안 했다 그러셨더라고요. 아, 여기 있습니다. 강호동 씨께 질문 드리는데 정확히 이제 민호 씨가 어떤 수준이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지 궁금하고 또 규현 씨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운이 정말 없다고 나왔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정도 알아가지고 사회생활이 되나 막 이렇게 걱정도 되고. 그, 왜, 우리 그, 신서유기가, 그, 젊은 피가 이제, 합류하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이제, 어떤 젊은 감각을 많이 이제 배울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막상 하다 보니까 뭐, 그, 이, 요즘 어떤, 그 신세대처럼 똑 부러지는 성격들이, 예, 절대 아닙니다. 예. 해서 뭐, 오히려, 이 친구들이 나나 이수근 쪽으로 이렇게 닮아져가지고
우리 전체가 다 이렇게 아재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젊은 감각이나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실망, 예, 뭐 그런 겁니다. 아, 방송 보시면 아마 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정도로 몰라도 되나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본 방송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질문해 주시죠. 조윤뉴스 24 김양수 기자입니다. 저 나영석 PD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전에 질문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 시즌1과 시즌2는 QQ.com에서 같이 동시방송이 됐는데 이번 시즌은 QQ.com 동시방송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어떻게 돼 있는 건지 현재 논의 중인 건지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거는 저보다는 신수정 PD가 답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QQTV랑 계약을 하는 부서는 저희가 따로 있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아직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약이 완료된 거는 거의 방송 직전이라든지 아니면 방송 이후에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직 사실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도 좋은 기회에 한 번 더 기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바로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손 드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의 이정현 기자라고 합니다. 나 PD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대가 금요일 밤에서 이제 일요일 밤으로 옮기면서 지상파들과 이제 정면 승부를 하게 됐는데, 좀 킬링 파트나 어떤 게 있으신지 각오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정면 승부는 하고 있어요. 뭐 금요일 시간대도 어쨌든 그 시간대 지상파에서 또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진입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처음 경험하는 시간대라서 아마 기자님이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일요일로 옮겼다고 해서 크게 뭐 부담감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글쎄요, 저희 프로그램은 저희는 만들 때 웃음만 생각하고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출연자분들도 그것만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주셨어요. 복잡한 생각하고 만든 프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한 주일을 마무리하는 시간대에 이게 시청자분들께 에너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시간대를 옮기게 된 거고요. 특별히 뭐 지상파와 경쟁한다거나 뭐 그런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저희 멤버들 또 저희 프로그램 색깔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존 멤버들한테 지금 질문이 좀 안 가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요. 특히 은지원 씨 하이라이트 영상 보니까 녹색 가발을 쓰고 계셨다고요. 이 가발을 쓰게 된 계기가 뭔가요? 절대로 뭐 제가 쓰고 싶어서 쓴 건 아니고요. 저희들만의 이제 신서유기는 항상 이제 캐릭터가 매 여행마다 정해지는데 저 이제 새 멤버 두 명이 합류하게 되면서 새로운 캐릭터 두 개가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제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선정하는 게임 하는 와중에 제가 제일 꼴찌를 해서 부르마를 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의외로 부르마가 나쁘지 않아요. 어떤 점에서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가발만 쓰면 됩니다. 분장하는데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손오공 이규현 씨 이규현은 자꾸 누구야? 규현이가 오히려 맡은 손오공이 정말 쥐약입니다. 분장할 때 그 노란색 왁스를 계속 발라야 되고 어디 드루눕지도 못하고 누우면 다 묻고 그래서 아마 그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저 규현 씨 표정이 지금 조금 어둡습니다. 그때 기억이 생각나는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포츠경향 하경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기존 멤버 세 분하고, 이제 좀 그,
나피디님하고 안재현 씨께 좀 질문 두 개 따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 강호동 씨, 은지원 씨, 이수근 씨 저 오른쪽 앞에 있고요. 예. 그 세 분은 아까 강호동 씨 그 하이라이트에서 이번 시즌은 정말 독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이게 시즌에 거듭되면서 뭔가 미션이 더 세지고 이제 세 분이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프로그램의 강도라든지 이런 좀 그게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좀 얼마만큼 저 독한지에 대한 설명이 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설정이나 아니면 미션이나 이런 것 강도가 좀 어떠셨는지 세 분의 그런 공통적인 좀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 안재현 씨께는 그 나피디님의 또 다른 프로그램인 또 신혼일기에 또 캐스팅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와이프분과 이제 같이 나오시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서진 씨, 차승원 씨를 이어서 이제 또 하나의 나피디님의 페르소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나피디님이 자꾸 이렇게 예능에 캐스팅해 주시고 뭔가 좀 뽑아낼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소감을 부탁드리고 나피디님께는 안재현 씨를 중용하게 되는 이런 좀 이분이 또 뭔가 저희가 모르는 매력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좀 어떤 이유로 이렇게 계속 인연을 이어가시게 되는지 그거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강호동 씨부터 들어볼까요? 야,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또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맨 처음에 우리 그 시즌 신서유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그 왜 예능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올해 그 가져갔던 친구들하고 어떤 낯선 길을 이제 예, 떠나는 어떤 그런 기본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그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제 일요일 밤에 또 이렇게 편성이 됐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뭐 적절한 부담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친구들이 거기에 어떤 부담감이 짓눌리거나 어떤 또 부담감을 또 느끼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로서도 그 촬영을 임하면서 이 촬영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아무튼 뭐 자충우돌 야단법석 중국 무대에서 펼치는 뭐 그렇지만 이게 과정이 일인데 한 번도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아 촬영을 하고 있구나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전혀 그 느끼지 못한 일이 아니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어떤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야 그냥 편안하게 친구들처럼 이렇게 신나게 놀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저로서는 굉장히 좀 신선했고. 또,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또 좀 자극적이었습니다. 예. 뭐, 그래서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승훈 씨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재밌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만 웃겨주세요. 네, 사실, 이 시간대에 웃긴다라는 게. 예. 뭐,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조금 이번에 하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게 그 지역의 그 기온에 대해서 전달을 받았을 때 평균 기온 20도라는 얘기를 듣고 다들 가볍게 반팔티를 가져갔다가 정말 그 자칫 잘못하면 추위에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왔었거든요. 예. 마침 간 날이 그 지역에서 가장 추운 날을 또 만나 하실 얘기 있으신 거예요? 좀 재밌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중국 갔는데 중국 음식을 많이 못 먹고 중국 요리를 예, 그 우리 신피디님과 나피디님의 그 아주 그 특성화된 그 하나의 예, 그 마치 약속처럼 좀 독했어요. 잘 못 먹고 잠 잘 못 자고 추웠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재현 씨 새 예능을 이번에 또 합류를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연결해서 갈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떠신지 기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다시 네. 질문이 지훈이 형 아니 이재현 네. 일단은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나피디님과 세 번째 작품을 또 이렇게 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점을 저를 이렇게 보시고 같이 새 작품을 또 연달할 수 있는지도 저도 궁금하고요. 제가 나피디님과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친구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구나. 나도 신혼 때 저랬었나? 난 지금 안 그런데 이러시면서 다양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아, 그 뭐 여기서 다른 어쨌든 재현 씨랑 또 신서유기 말고 신혼일기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저희는 저희 팀은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큰 게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흐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된, 쉽게 말하면 재현 씨랑 신서유기를 통해서 인연을 맺었고 인연을 맺고 재현이 귀찮게 하는 거 좋아하니까 가끔 집에도 놀러 가고 이렇게 밥도 먹고 하다가 또 재현 씨 그 뭐 구혜선 씨랑도 같이 알게 되고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그 부부가 사는 방식이나 같이 그 사랑하는 방식이 되게 재미있고 따뜻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 이걸 나만 보고 있으니까 네, 나만 보기 아깝다는 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저 부부의 어떤 저 사랑하는 방식 같은 걸 보여주면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옛날 생각이 날 것도 같고 뭐 또 어떤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도 왠지 할 것 같고 그래서 뭐 물어본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만들게 된 프로그램이에요. 큰 기획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재현이네 집에 놀러 몇 번 갔다가 이걸 프로그램 만들면 어떨까 하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거지 어떤 막 두 번 세 번 이렇게 써서 안지원 씨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지원 씨의 대답을 저희가 못 들었어요. 실제로 느끼기에 다른 시즌과 비교해서 더 독해졌다고 느끼시나요? 아 저는 이번에 여행 다녀오고 나서 진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돼서 보시는 분들 뭐 MT라든지 야위에 가실 때 이 게임을 꼭 하셨으면 합니다. 인간과 좀비의 싸움 여러분들 꼭 많이 널리 전파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시는 분들만 웃고 계셔서 저희도 빨리 좀 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민호 씨께 제가 질문 좀 드려볼까 합니다. 멤버 중에서 가장 어린데 적응하는데 네. 어려움은 없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또 멤버들 중에서 자신과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막내로 들어와서 신서유기 시즌3 팀에서 유일한 20대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 처음에는 겁을 되게 많이 먹고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게 많았는데 저는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원래 낯을 좀 가려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형들이나 제작진분들이 너무 잘 이끌어주시고 정말 최대한 편하게 해주셔서 제가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일 잘 맞는 멤버가 누구였어요? 아무래도 후동이 형이 민호동 네 제일 또 잘 챙겨주셨고 잘 맞고 잘 잡죠. 네 정말 밀당의 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잡아주시고 밀어주시고 네. 이번에 우리 그 신속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여러 가지 또 뭐 간접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새로 합류한 이제 우리 규현이하고 규현 씨하고 민호 씨가 뭐 사실 뭐 그 전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적응하는 데는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고요. 이제 나로서는 이제 그 재미 포인트가 기존을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예능에서 봐왔던 우리 규현 씨의 모습과 민호 씨의 모습에서 완전히 뭐 예상을 못하는 전혀 이런 캐릭터가 있었나 야 이런 어떤 면이 있었나 할 정도로 나 스스로도 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아마 예 세 번째 이야기에서 이제 반영이 될 거고 그것이 굉장히 또 재미 요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시즌 두 번째 얘기에서는 총각이었는데 또 이번에 또 유부남으로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우리 안재현 씨도 이제 두 번째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 어떤 재미 요소를 만들어내고 훨씬 더 독해지고 해서 이번에 민호 씨랑 그리고 또 규현 씨랑 우리 또 안재현 씨를 이렇게 보는 어떤 매력이 이번 또 프로그램에 또 다른 재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세 명을 좀 꼽아주셨는데 그 중에서 키플레이어 딱 한 명만 꼽자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강호동 씨? 딱 한 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석훈 씨. 예, 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저는 살면서 제가 똑똑하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43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친구들과 있으면서 정말 나는 교육을 잘 받고 자랐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이수근과 강호동이가 브레인을 맡았습니다. 뇌생다. 완전히. 네. 옆에서 은지원 씨도 자기도 좀 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원 씨도 나쁘지 않았죠. 되게 똑똑한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네. 예. 아무튼 성민호. 아, 기대됩니다.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희 영상을 빨리 좀 보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마지막 질문 몇 개 더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데일리 전원 기자고요. 저 규현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그 라스에서도 그렇고 아까 잠깐 나온 예고 영상에서도 그렇고 되게 군입대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시는 모습이 잠깐 보이더라고요. 이거 방송 몇 년도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군입대가 좀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에 임하는 그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다거나 뭐 조급해진다거나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네 이제 점점 제가 슈퍼주니어 멤버 중에 저만 남았거든요. 이제 다른 모든 멤버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거나 전역을 했고 저도 아마 올해 안에 이렇게 잠깐 어딘가로 시청자들과 잠깐 이별을 구할 것 같은데 딱히 다들 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담을 갖거나 뭐 조급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제가 군대 얘기가 나온 거는 2년 전부터 매주 김구라 씨가 정말 한 104주 매주 라스에서 군 입대를 말씀하셔서 좀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제가 그거에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생각보다는 부담 없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장래가 좀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한 질문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만약에 없으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작진과 출연진 모두 좀 마무리 인사 그리고 좀 시청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나영석 PD님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그램은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저희는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노력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른 복잡한 생각 마시고 그냥 머리를 텅 비우고 즐기시기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규현인 씨와 민호 씨 새 멤버들의 정말 기상천외한 활약상을 꼭 TV로 혼자 보기 아까운 그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꼭 TV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진짜, 여섯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놀다 왔습니다. 신서유기 세 번째 이야기, 여러분들 재밌게, 또 신나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민호 씨도 좀 마무리 인사 들어볼게요. 지금 가장 기대되는 멤버 중에 한 명이라고 지금 형님들이 꼽아주고 계시거든요. 네. 네. 저는 그냥 정말 재밌고 신나게 즐기다가 왔습니다. 저도 제가 뭘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편집의 힘을 믿고요. 네.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도 완전 기대하고 있어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은지원 씨도 마무리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나 감독님 말씀처럼 진짜 부담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좀비 게임 하고 싶습니다. 이분들하고 함께 그 게임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즐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좀비 게임의 정체가 무척이나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수근 씨도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大家好，我就是新西游这些事儿，可能是，现在中国来一个就韩国的，现在咱们是蛮苦心，多了一个那么多，这么一个，我们现在有关心多一点吧，过来准备，시청하면서看看，可能，분명히기대할게，분명히기대할게，谢谢。 네, 기자님들 다 잘. 네, 다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네. 재밌게 시청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네. 저는 앞에서 형님들께서 저희 칭찬, 저희가 또 포인트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동생들 입장에서는 저희 호동이 형, 그리고 수근이 형, 지원이 형님께서 전에 못 봤던 또 다른 새로운 모습들 좀 굉장히 많이 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호동이 형님, 와 진짜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여러분 그 한 해를 보실 때 그 이후에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호동이 형님이 그려주실 겁니다. 즐겁게 재밌게 봐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저도 신서유기 굉장한 애청자로서 왜 퀴즈 왜 틀리지? 저거 저 쉬운 거를?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저거 왜 몰라? 구구단을 왜 못하고 왜 시 비비 그 왜 그걸 모르지? 막 생각을 했었는데 와 저도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서 30년간 정말 제가 뇌생남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머리가 그래도 평균 이상이야 라는 생각으로 살았었는데 이번 프로그램 하면서 정말 연예계를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 정도로 정말 자괴감도 많이 들었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은 즐거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야 이게 그런 퀴즈들이 TV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더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제가 TVN에서 한 프로그램 중에 아마 처음으로 시간대를 바꿔서 일요일로 가게 됐는데요. 금요일 삼시세끼에서 느끼셨던 뭐 힐링과 감동과 이런 건 저희는 전혀 없고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만 오직 추구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일요일 시간대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덤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즌3가 어떤 분위기인지 조금 미리 맛보실 수 있게 저희가 내일과 금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큰 예고 같은 느낌의 저희 프리퀄 영상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이버 캐스트를 통해서 공개가 될 텐데 보시면 대충 아, 이 녀석들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또 이번에 재밌게 찍었구나라는 걸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방송 전까지는 그 영상들 보시면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준비된 시간이 다 돼서 공동 인터뷰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덟 분 모두 일어서셔서 이제 인사드리고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8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바쁘신 가운데도 제작 발표에 참석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신서유기3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